네, 오늘부터 왼수예요. 외나무다리에서 딱 만날 날 있다고 이제. 거머 왜 안 잡혀가지고 이 난리야. 저주보다 강력한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? 예를 들면 진정한 사람 같은 거? 그건 벌써 제가 다 해봤죠. 뭘 다 해봤는데? 입맞춤이요. 너 그런 얘기 막 아무한테나 입맞춤 얘기 막 어? 그런 애였니? 저 얘기 안 했는데요. 방금 아저씨가 했는데요.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? 안 하려고 했는데요. 입맞춤을 했어? 해도 제 얘기하는 건데 아저씨가 왜 난리세요? 엄밀히 이건 제 입맞춤인데. 야, 입맞춤에 네 거 내 거가 어딨어? 이따 저도 반은 내 거지? 어, 알았어요. 반 가져요, 그럼. 됐어, 안 가져 필요 없어. 싫은 봐요, 내가 다 가질 거야. 그래라, 욕심은 많아가지고. 누구는 명함이 없어서 전화도 못하고 있는데 지들은 아주... 왜? 그래, 네가 다시 살아온 건 그렇다 쳐. 근데 기타 누락자는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왜? 싫어? 그냥 내보내고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자는데? 지금껏 그랬듯이? 지금껏 누구랑 산 거야 대체? 도깨비 신부도 아닌 것 같으니 내보내야겠다고 나는! 우리 정체 다 아는 애야. 나가서 뭐라고 떠들 줄 알고 내보내. 500 해주면 절대 안 그럴 애로 보이던데. 드라마 보고 뭐 배웠니? 한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야. 계속 협박당하고 싶어? 내보내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. 야, 난 내보내고 싶지. 내보내고 싶어 죽겠다니까 지금. 뭐? 기타 누락자가 건 못 잡아서 너 좋지 지금. 솔직히 안 주고 더 볼 수 있어서. 야, 그게 왜 좋아? 뭐가 좋아? 미쳤나봐. 900년을 기다렸는데 말이 되냐? 그래, 그럼 내가 데려갈게. 우정으로. 너도 개성 가실 거 아니야? 막 제 맘대로 입맞춤도 하고. 우리 사이에 무슨 우정이 있다고. 우정 타령이야. 나 죽으라고 응원하는 게 그게 우정이야. 이봐, 너 좋아 지금? 안 죽어서. 아니야, 단지 지킬 약속이 있어.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어떻게 해? 남아 이러는 중천금인데. 그냥 단지 약속을 지키려는 것뿐이야. 남자답게. 나한테 신문서 줄 땐 남자 아니었나 봐. 야, 도깨비가 화를 낼 땐 어? 야, 이봐. 사자. 사자? 사자야.